안녕하세요. 오늘 이번엔 이남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남 현재 수고 전지 후 대략 예상해서 2m 한30 정도 될것 같은데 2m 30. 좀큰 편이네요. 근기용 약한 17, 8 나오겠네요. 이것도 최상부를 희생지로 갖고 있다가 절단한 나무거든요. 희생지 대략 한 4년, 5년 정도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약한 거의 1m 50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나중에 이따 아마 보여지겠죠. 한번 촬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만큼 했습니다. 나무가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그냥 성질이 아주 괜찮아 보여요. 여기서 중상부 해보겠습니다. 돌출부라 돌출부는 좀더 세밀하게 좀 자세히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거의 끝냈습니다. 최상부 최상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눌러서 이 오일을 갓을 이제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다 수거는 다 됐네요. 이렇게 간만 가시라고 하는데 자꾸 수간만 이렇게 성박형으로 형성만 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되게 좀 중요했던 거고 희한한 발생이었었는데 이 나무가 아주 키가 잘 크더라고요. 그 나무가 좀 곧게 아주 좀 늠름하게 뭔가 이렇게 하여간 느낌이 늠름하고 약간 씩씩해 보여요. 이 나무가 이 주간이었는데 이 주간을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대성장을 위해 가지고 하부만 희생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도 이렇게 희생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측지로 결국 마무리. 그래서 이 나무는 중상부까지도 좀 굵은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상부도 희생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야마 희생지는 저거 1m 50 정도는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차나 5년 차까지도 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최상부를 약한 4, 5년 정도, 길은 약한 1m 50에서 거의 2m까지 컸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큰 나무의 중간 부분, 비대 성장한 거예요. 끝부분에서 완전히 뭉딱해졌는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이상으로, 순치기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쟁에 들어 있는 순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개조나 맞는 작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